뭐지? 이러다가 제가 다 먹겠는데요, 간 보다가. 됐어요. 지금 참기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참기름. 맛있어요. 나 무칠 거예요. 이거는 좀 뜨거우니까 좀 식혔다가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을게요. 우유에 단거를 넣자고 했는데 우유가 너무 비싸잖아요. 아깝고. 그래서 물을 조금 탔어요. 한 30분 됐나? 재우는 지? 재우기 전에 칼집을 막 하고 낸 다음에 넣어놨는데 뭐 부드러워지고 잡내가 제거된다고 그래가지고 찜 이제 잘라야 돼요. 원래 제가 양배추 안 넣거든요. 근데 남편이 양배추 쌈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막 썩어가더라고요. 한번 넣어보려고요.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닭볶음탕에. 저희 집에는 이 그릇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저번에 충동구매에서 엄청 많이 샀거든요. 아 맞아, 원래 잡내 제거에 소주 넣어도 괜찮잖아요. 일단 양파를 잘라보겠습니다. 이 도마는 저번에 많이들 탐내시던 그 양념 도마입니다. 이거 잘라볼게요. 일단은 닭볶음탕은 채를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어! 너무 저기 했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자르면 되겠죠? 나 칼질 진짜 못한다. 창피해서. 어머. 칼질을 너무 못해가지고. 양배추가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겠죠? 이거 빨리 이거 없애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이거 조금만 쓸게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요리를 못한다. 남편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버벅댄다. 이렇게 좀 잘리나? 가만 있어봐. 여기는 잘리, 여기는 알아서 잘리네요. 양배추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양배추를 저번에 떡볶이에도 넣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 볶음탕은 예전에 진짜 제일 잘하는 요리였는데 그 요즘에 다 볶음탕 하면 남편이 자꾸 떡볶이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는가. 일단 파는 뭐 저 마지막에 넣고 뭐 저 그런 건 없어요. 전 다 때려 넣어요 한 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콩나물 무침에 들어갈 거랑 아웃국에 들어갈 파를 조금 미리 같이 다듬을게요. 아웃국에는 아무래도 초록색이니까 이게 하얀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웃국 전용으로 조금만. 아니다, 이거 콩나물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콩나물이 더 작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로 담아놔야 되겠네. 콩나물 무침할 거는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아웃국 들어갈 건 이걸로 다 써버려야겠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웃국에 들어갔거든요. 여기다 저는 이 아웃국을 얼려 항상 이렇게 다듬어서 데친 다음에 얼려놔요. 그래서 바로바로 넣어서 끓일 수 있게 그럼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아웃국을 되게 좋아해요. 곰탕에 들어갈 파를 큼지막하게 장갑 안 꼈어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끼면 괜히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당근을 썰어볼게요. 이거는 반개, 너무 크니까 반개 정도? 이거는 적당하고. 이거 아세요? 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깎아주면은 이렇게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하면은 안을 깨진대요. 근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요리 너무 어려워요.
감자는 감자가 이거밖에 안 나지. 저희 남편이 자꾸 요리를 하는 줄 알겠죠. 제가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담아 놓을게요. 이거는 초반부터 넣어야 되니까 잘 안 익어서 이거를 씻어가지고 올게요. 이제 씻어갖고 왔는데 이거를 살짝 저는 먼저 데워줄게요. 먼저 데울게요. 왜냐면 바로 양념 넣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아웃국을 끓일 거예요. 아웃국은 정말 쉬워요, 진짜. 어쩔 때는 된장만 넣고 아무런 간을 안 해도 맛있더라고요. 된장을 붉게요. 재래식 요거 맛있더라고요. 된장찌개 하면 맛있어. 이거는 붉게요. 원래는 된장찌개를 하려고 했는데 설탕을 하니까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이해해주세요. 된장을 풀고 나서 체에 걸러서 체에 이렇게 하면서 풀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넣었어요. 왜냐면 맛이 조금 진한 게 좀 차이나더라고,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닭볶음탕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순간이 제일 긴장돼요. 일단 냉동마늘을 넣으세요. 눈대중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나중에 여기 할 때 끓일 때 다시 맞추거든요. 이렇게 넣고 저번에 고추장 맛이 강했으니까 이번에 그리고 간장. 간장을 좀 넣어줍니다. 참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이번에 다시다를 넣어야 돼요. 저는 다 때려 넣습니다. 다시다를 좀 넣어서 도움을 받고 설탕을 넣고 설탕도 넣고 요리당도 넣어요. 다 넣어요. 계속 완 고추 넣고 제식 양념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바로 파파 색깔을 내기 위해서 간장을 더 넣어야 돼.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긴장된다. 맛을 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따가 볼게요. 닭이 지금 끓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다 넣은 것 같아요. 국물을 끓인 국물을 버리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남겨서. 지금 저기 된장 어떻게 어떤 것도 해야 돼. 잠깐만 불을 줄이고 이 된장을 거둘게. 아니 안 부러졌다. 진짜 야 풀어 빨리. 건져요, 건져, 건져, 건져. 왜냐면 저는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 체 처음부터 하면 해도 되는데. 이런 건더기가 조금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간적이고 뭔가 맛있어, 남편아. 너 전에도 내가 이렇게 끓여줘서 잘 먹었잖아, 남편님아. 왜 그래? 잘 먹어놓고. 자, 이제 다 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욱입니다. 투하하겠습니다. 칼을 마지막인데 저는 그냥 넣습니다. 맛이라도 깊게 나야지 맛이 나도 같아서. 풀어줍니다. 얼려있는 상태여갖고 녹을 때까지 풀어줍니다. 진짜 아웃국은 진짜 이러면 끝나요. 맛있어, 맛있어. 힘을 빌려야 돼요. 다시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미연도, 저는 미연을 몰랐었는데 미연의 맛을, 미연을 넣으면 확실히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미연도 넣을까요? 미연을 조금 넣을게요. 미연.
우연을 조금 넣습니다. 오! 맛이 살아났어요, 확실히.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 맛. 닭볶음탕이 빨개지니까 저는 그거를 해요. 한 가지가 빨간 한 가지 좀 뭐지? 흐릿하게? 흐릿하게? 양념을 제가 만든 양념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잠깐. 감자 넣어야 되는데, 감자. 방금 끓였다고 바로 끓어오르네요. 감자가 제일 안 익기 때문에. 감자 요 모서리 부분을 동그랗게 하면은 안 익혀지시는 거 아시죠? 그냥 넣겠습니다. 저는 그냥 넣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념이 부족해서 끓이면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을. 아,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닭볶음탕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해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떡볶이 맛이 난다고. 아, 맛있겠다. 소주에다 먹고 싶어요. 저 수저 두 개로 하는 이 스케일 보이시죠? 이런 사람입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양념이 아까워서 이러고 있는 거겠죠? 제가요, 요리 못하는 것 같아도 은근 간 잘 맞추거든요. 맛이요. 맛있는데? 어, 진짜 대충인데 맛있는데? 어떡하지? 우와, 나 진짜 간 잘 맞춘다. 대박 사건. 이제 야채를 넣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 요리 방송 처음 해봐요. 요리 못하는데. 어우,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방송빨인가? 오, 소주를 부르는데요? 오, 괜찮은데? 봐봐요. 국물 어때요? 된장을 적당히 잘 넣었어. 나 여기다 마늘 안 넣었다. 아, 어떡하지? 여기 다시 끓일게요, 이거. 아, 여기다 마늘 안 넣었어. 깜빡했어. 조금만. 냉동 마늘인데요. 마늘 다져갖고 얇게 펴서 비생백에 넣어서 두면 쓰기 정말 편합니다. 뚝뚝 잘 잘라져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약국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설탕을 가끔 맛에 설탕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된장찌개도 설탕 살짝 들어가면 맛있는 거 아시죠? 뜨거워서 맛을 모르겠어. 어? 아, 괜히 넣었나, 설탕? 아, 모르겠다. 졸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끓이고 이따 또 끓이면 더 맛있겠죠. 지금 이 상태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 졸여야 합니다. 더 졸여.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청양고추 넣고 싶어요. 몇 개 먹고 싶은데 애들이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나? 아웃국이 좀 맛이 이상해졌는데?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웃국에? 면을 넣어야 되나? 저는 다 때려 넣어요. 맛이 날 때까지. 그래서 남편이 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든 맛이 난대요. 뭐지? 이러다가 제가 다 먹겠는데요, 간보다가. 아까 제가 맨날 닭볶음탕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물을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적게 넣어봤어요. 딱 맞아요, 진짜로. 근데 이따가 한 번 더 끓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밥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바로 먹고 싶다니까 지금. 콩나물 무침을 해야 되니까 세팅을. 고춧가루를 넣고, 콩나물 무침 해야 되니까 넣고, 적당히 넣고, 소스구멍을, 파를 아까 잘라놓은 거 넣고,
깨를 소금. 미원도 살짝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미원을 살짝 넣고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한번 좀 살짝 감기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어. 지금까지 다 성공했어요, 요리. 이것만 맛있으면 진짜 다 성공한 거예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진짜 밥에다가 국물 막 비벼갖고 먹고 싶어요. 아, 조금 싱거워요.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요리하는 게 힘드네요. 남편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네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음식의 맛이 좀 그렇잖아요. 됐어요. 지금 참기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참기름.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먹고 싶은데 조금 국물만 비빌까요? 떠가지고. 고기는 안 먹고 국물을 좀 비벼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쓱 이에요. 먹을게. 와, 여기다가 콩나물을 조금 더 해야 되나?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콩나물이랑 해서 먹겠습니다.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더더더 떨려. 짠! 와, 너무 맛있다. 세 가지 메뉴를 했는데 제가 손이 빠른가요? 원래 한 가지씩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할 동안 이거 하고 이거 할 동안 뭐 미리 계산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 이걸 먹자. 닭이 더 졸여져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럼 양념에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싱거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념을 조금 뿌려줍니다. 아까 닭을 초반에 조금 삶을 때 그때 소금을 살짝 넣었으면 간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술 땡겨요, 나 술. 요리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남편을 존경하게 되네. 나. 맛있다. 고기에 담백한가? 콩나물이 아삭함과 그 양념된 밥. 좋아, 괜찮네요. 다음에는 닭볶음탕에 콩나물을 넣어볼까요? 서서 먹으면 살 빠진대요. 살 안 찐대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내가 한 요리에 내가 감탄하면서 먹었는데 좀 웃기긴 하다. 맛있다. 나 지금 더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지금. 더 먹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웃국입니다. 아웃국. 콩나물 무침. 닭볶음탕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여러분.